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렌딩 모드 중에 어둡게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위쪽 레이어는 블렌딩 모드를 적용할 레이어입니다. 아래쪽 레이어는 위쪽 레이어와 색상을 혼합할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블렌딩 모드는 위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의 색상 혼합 방식을 결정합니다. 겹쳐진 이미지는 블렌딩 모드에 의해서 색상이 변경되어 출력됩니다. 블렌딩 모드는 총 27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영역은 블렌딩한 결과 값이 더 어두운 색상으로 출력되는 모드입니다. 그 중에서 다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컨은 레이어의 RGB 채널 값을 비교하여 더 어두운 색상을 출력합니다. 두 레이어의 RGB 채널 값을 비교하여 더 어두운 색상 값인 R80, G80, B121이 출력됩니다. R 채널을 비교하면 80이 더 어두운 색상이므로 80이 출력됩니다. G 채널도 80이 더 어두운 색상이므로 80이 출력됩니다. B 채널은 121이 더 어두운 색상이므로 121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두 레이어를 비교하여 더 어두운 색상을 출력하는 것이 다컨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가 노멀인 상태에서는 이미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다컨으로 바꾸면 아래 레이어와 비교하여 더 어두운 색상이 출력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빨간색 도형의 RGB 값입니다. 이것은 회색 도형의 RGB 값입니다. 블렌딩 한 색상은 두 레이어의 채널 값에서 더 어두운 채널 값입니다. RGB 채널에서 더 어두운 채널 값만이 선택되어져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은 RGB 값이 모두 255이므로 가장 밝은 색입니다. 따라서 어떤 색상을 비교하든 비교되는 색상이 더 어둡기 때문에 블렌딩 효과가 없는 것처럼 도형의 빨간 색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검은색은 RGB 값이 모두 0이므로 가장 어두운 색입니다. 따라서 어떤 색상을 비교하든 가장 어두운 검은색이 표시됩니다. 다른 색상의 도형을 만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선택 박스를 취소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겹쳐진 영역의 색상은 각각의 채널 값을 비교하여 더 어두운 채널 값의 색상이 표시됩니다.
블렌딩한 색상이 R97, G97, B12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렌딩 모드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마이너스 키입니다. 브러쉬 도구처럼 상단 옵션 바에 블렌딩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키가 상단 옵션 바에 적용됩니다. 이쪽을 단축키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옵션 바에 블렌딩 모드가 없는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델 피부에 도시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선택 영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이미지에 마스크하고 블렌딩 모드를 다컨으로 설정합니다. 레벨을 열고 도시 이미지에 클리핑 마스크합니다. 레벨을 조절하여 합성 이미지를 원하는 스타일로 바꿉니다.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것이 괜찮아 보이네요. 도시 생활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